그 차를 이제 결정을 거의 한 거지. 그럼 나중에 출국일 때 바뀌자. 이 두 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인지. 와, 형님! 야, 인사도 하기 전에 형님! 손 멈췄잖아. 야, 이 차 뭐야? 진짜 샀어요, 이 차를? S-Class. 내 꿈의 차. 드디어 나왔다. 진짜로 오늘 이거를 요 자리에서 딱 출고를 받고 간단하게 시승까지 하는 이런 코스예요. 오늘 갖고 온 건 S400D. 야, 나 아까 실내 잠깐 봤거든? 진짜 네. 뒤지더라. 아, 오늘 제가 좀 너무 흥분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고기 겸 시승 겸 그리고 이 차주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꿈꿔왔던 차잖아, 그지? 저는 아니죠. 꿈 안 꾸냐? 와, 디테일 장난 아니지? 이게 그 레이저 라이트 아니에요? 그치, 이건 디지털 라이트라고. 아, 디지털 라이트요? 디지털 라이트라 뒤진다, 진짜. 와, 그리고 요 밑에 파란색 이런 거 봐봐. 디테일. 와, 대박이지. 아, 이따 빨리 차주를 또 만나봐야겠지? 사장님, 내리시죠. 반갑습니다. 아니, 이분은 왔습니다. 와, 그때 콜로라도? 예, 맞습니다. 너무 업그레이드 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약속 한번 하시죠. 와. 이분은 어? 여성일까 남성일까? 아, 그쵸, 남성이시죠. 아니, 근데 저번에 얘기할 때 거의 신용 불량자급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샀어요? 60개월 플리스로 갔습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돈을 그때 보니까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예, 그렇죠. 이게 나와요, 한도가? 와이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와이프 또 도와주셨어요? 예예. 예. 와, 이 비싼 차를 사는데 도와줘요? 그러면은 이거 몇 개월, 60개월로 돌리고 60개월. 처음에 얼마 내신 거예요? 처음에 1,700만 원 냈습니다. 그럼 월 얼마 나와요? 200 오바 됐습니다. 200 오바 되고? 예. 아니, 근데 용돈 늘려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바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 뭐 마사지라도 해주고 용돈 받아야죠, 추가로. 아니, 미스테리하네. 이거 봐. 저번에도 무슨 이거 골프도 되게 비싼 거야, 이거. 예, 아닙니다. 내가 숨겨진 재벌 아니야? 이거 뭐야, 재벌이에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정도요. 근데 진짜 용돈 받아서 이걸 샀고요? 예. 주피, 너도 용돈 받아서 사자. 저는 알바비로 막 사잖아요. 아, 그치. 알바비로 사자. 아, 뭐, 그럼 200 얼마씩 나오고 60개월 뒤에 예. 인수는 아니겠네. 저 또 얼마 내야 돼요, 마지막에? 6,5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아, 그것도 내야 인수? 인수인데 5년을 못 할 것 같아서. 네. 아, 그 전에 이제 팔고? 네. 예. 아,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유예리스 수준이네, 그쵸? 그렇죠. 처음에 낸 거 보증금이에요, 선납금이에요? 선납금이죠. 아, 선납금? 못 돌려받는 돈? 예. 1,800원 못 돌려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6,500을 더 내야 이 차를 또 인수할 수가 있어요, 맞죠? 예. 좋아, 이 정도면 합격. 아, 이 정도 합격. 콘텐츠 촬영 지원 위해서 네. 비닐도 안 건드리고 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설마 그럼 저에게 비닐을 뜨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비닐을 만져봐도 돼요? 아직 시트는 안 만지고 비닐만. 확보 대장 바꿔야겠는데요? 대박. 우와, 베이지 시트 대박이지? 벤츠의 상징 베이지 시트. 오늘 청바지 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청바지 꼬셔서 어떡해요? 이거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운전석만 놓을까요 일단? 일단 이거 깔고 앉아. 아니 그냥 남자가 그런 거 신경 쓰네. 자, 주필이 한번 만져봐라. 이게 S클래스 비닐이다. 이거 가져갈게. 이거 너 하나 가져가. 나는 조수석 하나 가져갈게. 측면부도 죽이네. 어때, 이거 오늘 실물 보니까 어떠세요?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네. 젊은 세단 같은 그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키도 멋있게 변했어요. 키를 딱 들고 옆에 딱 보면은 보이냐, 주피디? 아... 나를 마중 나온다, 도어가. 딱 이렇게 열고 닫고. 근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휠이잖아요. 400D 휠. 예. 이 휠로 아예 그냥 다 때려박고 나온 거잖아요, 400D에다가. 안에 진짜 이것 때문에 휠이 더 좋아 보이는 그게 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시죠? 그냥 뭐 좀 타다 바꾸죠, 뭐. 아, 휠도 바꾸고? 휠은 제 차가 아니라서. 아, 그렇죠. 리스사 차죠? 예. 아, 그렇죠, 그렇죠. 휠은 진짜로 이쁜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좀 작아 보이는 스타일. 아, 이게 20인치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죠? 예. 뭐 어쩔 수 없죠. 주는 대로 타야죠. 아, 그렇죠. 용돈 받아 타는데. 예. 아, 그리고 요 차 길이가 기존에 이제 S클래스 숏바디보다 한 3cm 정도 길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AMG 라인이라서 요쪽 부분 좀 다르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거의 아예 없어요.
완전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조금의 쿠페형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이쁘냐? 진짜 용돈을 집에서 200만 원 받으시잖아요. 예. 어떻게 유지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청아를 잠깐 모아놨어요. 여윳돈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니까. 예. 한 500 정도는 모아놨으니까 여유는 좀 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지금 가게 하나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가게 오픈한다고요? 예, 식당 하나. 아, 식당 같은 거요? 예. 아, 그럼 드디어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해야죠. 아니, 저는 진짜로 궁금했던 게 이게 용돈 받아서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보험이 157만 원 나왔습니다. 157? 예. 그래도 나이대가 있으셔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예. 기본으로 이제 포매틱이 들어가고 2차 가격이 1억 6,060만 원. 거기다 아까 베이지 시트가 73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그 옵션 추가하면은 1억 6,100 얼마네? 예. 맞죠, 맞죠. 그리고 리스로 뽑았기 때문에 또 이자 한 1, 2천 붙고. 더 붙죠. 더 붙었어요? 예. 얼마 붙었어요, 이자? 계산 대충 해봤는데요. 네.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자만요? 예. 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트렁크가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쭉 가까이 와보시면은 역시나 트렁크는 쓰레기로. 그렇죠. 저번에 콜로라도도 쓰레기. 뒤에는 쓰레기를 채웠고 오늘도 역시 쓰레기로. 이게 골프백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자로 이렇게. 아... 그래서 기본 이제 예전 거는 한 두어 개밖에 못 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세 개까지도 실린다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도 쓰레기 그걸로 쓰실 거예요? 재활용품? 아, 골프백 아니면 그렇죠. 지금 트럭을 팔아가지고 그 분리수거 어떻게 하세요? 캠핑 외관으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쓰레기 분리수거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쪽에 저런 공간도 있고 저기 이제 뒷자리랑 연결되는 스키수. 그렇지. 어차피 스키 타실 거예요? 아니, 안 타요. 그럼 닫을까요, 트렁크? 예. 네. 저 이제 실내 한 번만 타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추리닝이라서 물 묻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신발 안 벗으셔도 돼요. 네? 신발 안 벗으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여기 바닥에 발 좀 대도 되나요? 예. 아, 네. 편하게 하십시오. 역시 AMG 라인. 진짜 이것 때문에라도 AMG 그걸 사야 돼. 이 핸들이 580에 또 안 들어가잖아요. 겉에는 우아한데 안에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이 밝은 데도 보이지,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그지? 쫙. 네. 보이지? 이게 밝은 빛에서도 되게 잘 보이네. 준비돼. 신발 벗고 탈 준비하고. 그 양말 이틀째 아니지? 조심해. 저 시동 한 번만 켜봐도 돼요? 예. 오, 조용해. 자, 이게 바로 이제 신형 디자인입니다, 실내. 아, 요쪽에서 이제 모든 거 다 조절을 하는구나. 한 박자 느린 터치감. 이거, 와, 이 디자인 어때, 준 PD? 약간 아이패드 실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작아지긴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사각사각이야, 느낌이. 원형이 하나도 없지. 어두우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한번 봐봐. 쫙 비워줘봐. 이게 굉장히 이뻐요. 약간. 그렇지? 제 생각에는 아우디 약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명회사? 네. 그렇지. 아니, 근데 원래 S가 항상 시작이었어,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송풍구 보시면은 이것도 완전 다 사각형. 이것도 느낌이 좋아. 딱각. 그거는 좀 힘들겠다, 이제. 핸드폰 거치대 달기가. 딱히 거치대를 달 데가 없어. 그래도 최신형 내비와 이런 게 들어갔어도 거치대 같은 건 좀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애매하고. 라이트, 차량. 오. 이쁜데요? 뭐 이렇게 돼? 이렇게? 오, 된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핸드폰이다. 문도 한번 열어보세요. 문도 어떻게 열어? 저 차 문 열어보세요. 이거 당겨서. 이렇게? 네. 오! 오! 아이, 안 되죠. 요 핸들 뒤에도 이제 디젤이지만 패들 시프트. 이거 어때? 조용하지 않아? 아, 진짜 조용한데요? 그지? 네. 그리고 역시 이 베이지 시트 좀 만져봐도 되겠죠? 예. 이미 다 만졌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요쪽엔 깊진 않지만 요쪽 뒤에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를 열면은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도 이제 물건 실을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무선 충전 안 하니까 여기다 그냥 뭐 이것저것 실고 다닐 거 아니야. 좀 아는 쪽은 보여. 여기 무선 충전. 근데 되게 불편하겠지. 이거 충전 길어서 안 된다, 잘. 그리고 여기 컵에 간섭이 없어. 그러니까 컵 꽂고도 물건을 마음껏 편하게. 이게 진짜 편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타구니에 물건 안 놔도 되는 거지. 닫으면 더 이뻐. 그리고 위에 천장 딱 보면은 숏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롱바디에만 두 개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숏바디임에 두 개에서 뒷좌석에서도 살짝 여유를 줬어요. 그리고 400D라서 이거 누워지는 거 아시죠? 시트. 실험해보진 않으셨죠? 네. 아니, 이게 의자가 네. 되게 편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네요. 아, 별로예요? 예. 일단 운전을 좀 오래 해봐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뒷좌석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뒷좌석 딱. 역시 예전에는 이 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했었는데 이 클래스급은 아니에요, 이제. 훨씬 넓어요. 쇼파지라 그런지 요쪽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예. 원래 아이패드 같은 거 또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길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도시락이에요. 여기에? 아, 뭐야? 그죠? 이건 2단이야. 아, 이렇게? 예. 아, 수갑 한번 참으실까요? 아, 딱 들어가네요. 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메스터 오디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요쪽에도 이제 공조기랑 이런 게 햅틱식으로 있는 햅틱식으로 이렇게 하면 꺼지고 전체가 다 눌리는 시스템이에요. 와, 요것도 딸깍딸깍 소리 난다. 여기도 이제 송풍구가 있는데 버튼 눌러봐. 그것도 눌러봐. 뭐 무슨 차이지? 옆으로 좌우로 흔들어봐.
열림 닫힘 그런 것 같은데. 아, 또 눌러봐. 아, 열림 닫힘. 아, 열림 닫힘. 네. 야, 전체 디자인 한번 보자. 아, 이쁜데? 아, 이쁘다. 아니, 베이지 시트가 아니어도 이쁠 것 같지? 네. 아, 여러분, 진짜 이쁘다. 아, 뒤쪽에도 이제 가볍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요. 요쪽 라인에도. 와, 이 벨트 색까지 베이지. 이거 관리는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이 베개가 400D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400D 이후에 모델만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 나름, 그러니까 400D부터는 뒷좌석을 신경을 좀 썼네. 그죠? 누구 태우실 거예요, 뒷좌석에? 강아지들이 탈지. 아,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목베개. 네. 이거 깔고 앉겠는데요? 그쵸? 제가 먼저 운전해봐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런 영광을 그럼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벤츠. 오오오오 S다. 오, 간다 간다. 아, 이거 뭐야, 가솔린이야 디젤이야 이거? 어, 진짜 조용하다. 그치? 대박. 뭐야 이거? 저 삼각별이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줘. 아,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네. 공간이 살짝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것도 좀 타다 보면은 소리가 조금 커지긴 할 것 같은데. 그 디젤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직 길들이기도 안 된 차기 때문에 막 밟지는 못하고 그냥 진짜 맛만 보는 수준으로 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식당까지 하실 정도면 이제 카푸 아니시네. 그쵸? 이제 빨리 졸업해야죠. 카푸 졸업? 예. 여기 보시면은 와서 이제 막 담배 태우시니까 이런데 담배 놓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겠네. 그쵸? 아. 담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 담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예예. 왜, 왜요? 아, 와이프가 담배 끊는 조건으로 3,000만 원 해주셨거든요. 아, 해주셨어요? 예, 예. 마님께서? 예. 그래서 대출 받은 거 갚고 차 1,700만 원 내고 많이 도와주셨죠. 아, 그렇구나. 예. 어,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기 봐봐. 뒤에서 여기서 TV가 나와.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 TV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아, 이거 화질 진짜 대박이다. 어, 나 이 나무 뭔가 맨 처음 그려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화면인 거잖아, 그치? 네. 지금 이 공도에서 S클래스 신형 우리밖에 없어. 그렇죠. 어, 진짜? 네. 아, 그리고 예전에 신용불량자라 하셨잖아요. 네. 신용불량에서 어떻게 벗어났어요? 아, 그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네. 이제 딜을 봐줬어요. 감사하고 네. 뭐, 캐피탈사. 원금만 갚자. 네네. 그리고 다 갚았죠, 결국에는. 아, 네. 갚고 제 카드가 나오면서 와이프가 제 카드 써주고. 아. 돈을 많이 쓰고 잘 갚고 막 하니까. 네네. 이제 신용이 좀 올라갑니다. 아, 신용카드로 이제 잘 갚는 걸로 해서 신용을 올리셨구나. 예. 그럼 신용 불량자 이제 아니신 거죠? 예. 신용카드 싹싹 긁고. 예. 어, 이체 그냥 팍팍 하고요. 예. 어, 일단은 제가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좀 이제 길게 시승을 하면은 예. 과연 내가 내릴 때 허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그치, 너 뭔지 알지? 네. 그때 우리 AMG 지지 탈 때 어땠냐? 아, 그때 진짜 끊어주는 줄 알았어. 내리고 싶었지. 네. 아, 네. 이제 뭐 디자인이고 네. 뭐고 차고 뭐고 내리고 네. 싶다. 근데 오늘은 좀 그게 안 되고 다음에 제가 시승차를 또 빌려서 이거를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로 편안할지 그걸 또 얘기해 줄게요. 자, 내가 손이 큰 편인데도 잘 안 잡혀. 그리고 이 타공이랑 너무 고급지다. 이거 손 잘 씻고 타셔야겠어요. 그쵸? 그래서 걱정이에요. 원래 차도 잘 안 하는데. 차 관리 진짜 안 하시잖아요. 예. 네. 와, 요쪽 부분이 진짜로 내가 손이 좀만 들어오면은 많이 시커매질 것 같아. 금방. 어쩔 때는요. 진동이 막 올라와. 그래도 네. 드르르르르르. 그치? 디젤의 한계. 네, 네, 어쩔 순 없다. 하지만 디젤치곤 굉장히 조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핸들에서요 드르르르 올라오긴 하네. 이렇게 돈 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S500이 가장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좀 잘 관리해서 네. 어, 좀 타시고 나중에 길들이 같은 거 한번 끝나면은 밟을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핸들 돌리는 것도 조심스럽네. 아, 그리고 S클래스가 차 폭이 막 넓은 편은 아니어서 아, 근데 주차하기 진짜 편하게 돼 있다. 아, 서라운드 뷰랑 이렇게 카메라까지 딱 파란 선까지 딱 나와주네 이렇게. 아, 오늘 근데 S 뽑으신다고 예. 머리도 만지시고 나왔는데 예.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뒷자리도 또 앉아봤는데 아, 뒷자리 숏바디 치고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카푸 빨리 탈출하시고 예. 이 차를 허락해주신 사모님 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촬영 시승기도 찍고 용돈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네,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예. 용돈 많이 올려주시고 네, 진짜 축하드리고 예. 네, 이거 잘 타고 다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제가 오늘 가볍게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강력한 시승 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벌이었습니다.